여러분들은 알아요? 을지대학교 공식 재학생 홍보대사 바탕은 을지대학교의 발전과 위상을 대내적으로 알리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바탕이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저는 바탕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박태수입니다. 저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다영입니다. 바탕 17기에서 재무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최윤서입니다. 바탕 17기에서 재무기획팀 차장을 맡고 있는 양지입니다. 바탕 17기 대외협력팀 팀장 장지혜입니다. 저는 차장 최선호입니다. 콘텐츠 디자인팀 팀장 최유정입니다. 저는 차장을 맡고 있는 서하란입니다. 저희 회장단은 바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통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장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저희 회장단에서는 대내적으로 입학 저와 학생 지원팀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상들의 실적 관리 그리고 전체 일정 공지와 회의 준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무기획팀은 바탕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을 관리하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공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리면은 장부나 공문도 작성을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것들 모두 관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바탕 이메일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바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게시하고 홍보하며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의 소통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콘디팀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 포스터, PPT 등을 제작하여 학교를 홍보합니다. 혹시 다영 대사님께서는 바탕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찾아가는 바탕데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찾아가는 바탕데이라 하면 재학생들과 가장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행사여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태수 대사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수시박람회와 정시박람회를 뽑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찾아와 주시는 수험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 가장 밀접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바탕은 학기 중에는 대사님들의 스케줄을 참고해 매주 1회의 정기 회의를 갖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대사님들의 스케줄을 참고해 격주에 한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일정들은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탕 활동 경우에는 일정이 미리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을 하면은 껐탑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바탕 정기회의를 진행하지 않아요. 캠퍼스와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단 이제 바탕의 활동은 2년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3학년까지가 최대 맥시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활동은 대부분 성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탕에는 여자 대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대사님을 좀 적게 뽑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통해 홍보 대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바탕 18기 서류 모집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집 서류 양식은 을지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바탕에 들어오면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과 장학금, 개인 야구잠바, 반복 및 명찰까지 지급됩니다. 바탕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이 영상과 바탕 인스타를 참고해주시고 얼른 모집 신청 부탁드립니다. 18기 바탕이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